살구잼 만들기. 살구가 너무 예뻐서 맛도 있고 그래서 살구를 따왔는데, 일단 얘를 반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 잘 갈라지니까 씨만 빼겠습니다. 살구 2.3kg 정도 되는데 얘를 이렇게 싹싹, 씨가 되게 잘 벗겨지네요. 빼고, 그리고 일단은 얘가 신선해서 이 끝을 뭐 이렇게 정리할 게 없어요. 그냥 다 보내담고 집에서 키운 건데 쏙 빠지죠? 칼로 할 필요 없네요. 이렇게. 이런 거 이제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이걸 조금. 많다. 2kg 살 것 같긴 한데. 많다! 요거를 4분의 1 조각으로 다시 잘라주겠습니다. 건물 넣어준 다음에 가열을 해서 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설탕은 다 2kg 안 묶으면 2.5kg만 줘야겠다. 설탕이 좀 많아 보이지만 설탕이 더 많았어요. 살구 2kg에 설탕 1.5kg. 아, 근데 솥이 좀 작아 보이네. 솥이 작다. 근데 어차피 가열을 하면 얘가 줄어드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버무려놨다가 숨이 좀 죽으면 싸가겠습니다. 계속 저어뒀고 조금 불에 올려볼까요? 시작해볼까요? 이제 계속 저어주는 일만 남았지. 젓다가 요거를 이제 요걸로 으깨줄 거예요. 맛있게 만들어줘라. 껍질을 안 까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껍질 안 까고 합니다. 그리고 기사가면 얘를 조금 불지가 떨어지고 뭉글하게 끓여줍니다. 이거 이제 핸드믹서로 갈아도 될 것 같은데 핸드믹서 안 하고 그냥 식감을 살려보기 위해서 그냥 계속 저어주면서 해보겠습니다.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와, 2시, 3시 안 돼서 시작했는데 꼬박 1시간이 걸리겠네. 이런 메이크업 시켰다가 다시 또 한번 졸이고 있습니다. 약간 이렇게 질감이 살죠? 이 아니고 거의 한 스푼 정도 됩니다. 이 핑크 깡패가 그렇게 짜진 않더라고요. 뽀글뽀글 더 끓여서 이제 레몬즙을 넣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
불을 다시 약불로 줄일게요. 이렇게 질감이 이제 살아있어서 식감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톡톡톡톡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된 것 같고, 식초? 아니 식초 아니야, 해문지 해문지를 뿌리면 색깔도 예쁘고